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부산아린입니다. 오늘은 부추겉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초벌 부추라고 하는데, 여러 번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바구니에 받쳐두었습니다. 양념으로 멸치 액젓하고 통깨하고 올리고당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되고, 양파 한 개하고 대파 한 뿌리 있으면 됩니다. 흰 양파 한 개입니다. 양파 한 개를 이렇게 다 썰어 주세요. 대파도 하나 썰어 주세요. 양파와 대파 썰은 겁니다. 깨끗이 씻은 부추에 파하고 양파를 넣어줍니다. 멸치 액젓을 부어주세요. 처음부터 너무 많이 붓지 말고 먹으면서 간을 합니다. 올리고당 약간 들어갑니다. 고춧가루 좀 뿌려주세요. 그리고 통깨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해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살살 틀어가면서 무치도록 합니다. 뚜껑에 고소한 냄새가 침샘을 잘 하네요. 고춧가루 더 들어갑니다. 살살살살 캐러면서 묻혀주세요. 지금 햇양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늘 대신에 햇양파를 넣어서 이렇게 무쳐 드시면 햇양파의 아삭한 맛하고 부추 맛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맛있거든요. 다른 반찬 없어도 이 부추 겉절이 김치 가지고 식사하셔도 다만 그릇 뻑뻑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틀어가면서 무쳐 주세요. 여기다 묻혀줬는데, 통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부산아지 매표 보추겉절이 보추김치가 완성입니다.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